안녕하십니까? 요즘 살기가 어떠신가요? 예?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죽음보다 고통스럽습니다.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해운대구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 세금, 피 같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1억 7천만 원으로 두바이, 스페인 6개월 만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쇠가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, 피 같은 세금으로 왜 해운대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한 달에 구의원 월급 400만원, 500만원 월급 받고 세계여행, 국민 세금으로 세계여행 다니고 온 동네 잔치마다 자기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생색내고 다닙니다. 나는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반송에는 80 먹은 노인들이 바지 주스로 그 수레를 이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시장 바닥에 엎드려서 나무를 팔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해운대 구의원들 6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 국민 세금으로 그 돈으로 우리 반송 바지 줍는 80 먹은 노인들 밥 한 그릇 사주고 정말 어른 형편 아이들 학용품 사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?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목숨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엎드려서 한 표만 달라고 그렇게 애글복글하던 사람들이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마치 왕이 됩니다. 왜 그 사람들이 1억 6천, 1억